자, 유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광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팬텀 블레이드라는 게임이고요. 현재 CBT 단계의 게임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RPG라고 하는데, 나 일단 캐릭터가 3개가 있는데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액션 스타일은 소드마스터 스타일로 해야 돼. 자, 아니 근데 내가 이게 때깔이 되게 괜찮아가지고 좀 그림체가 좀 특이하지 않아요? 컷신까지. 자, 목소규를 지금까지 봤고요. 뭐 약간 소드마스터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현자. 네, 이거 약간 법사 스타일인가요? 현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로 합시다. 그냥 약간 형식상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캐릭터명 해도록 하겠습니다. 막 현자 타임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현자를 플레이하는 타임이라는 거죠. 역시, 예, 이런 거 될 리가 없는데. 예, 현자 시간. 네. 자, 현자 시간. 네,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문 문주의 외동딸인 당빙이 쓴 것으로 당리라는 반역자가 당문 사람을 연이어 해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어떤 힘을 얻은 게 분명해. 금법인가? 금지된 약간 그런 걸. 네. 1편 죽음의 사랑. 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키를 눌러 공격하세요. 어? 저 제가 뭐 K키 누르라고? 잠깐만. K키 누르래. 잠깐만. 이거 왜 안 눌러졌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약간 앞으로 앞구르기. 저 공격 어떻게 한다 했지? 스킬 체인을 시전하세요. 저 뭐야? 이게 스킬입니다. 네, 연속기 같은데. 왕이다. 적의 실드를 파괴해야만 이들의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피해. 땅. 잠깐만, 이거 키가 좀 어려운데. 쓰러진 방문 제자들 사이에 목석처럼 서 있는 당빙이 보였다. 뭐 상관없겠죠? 네. 약간 광고여도 스킵은 못 참는 무엇이. 일러스트가 좀 상당한데, 이게 내 캐릭터죠? 몇 개의 스킬을 같이 묶어 스킬 체인을 만들 수 있어. 콤보 같은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한 스킬이 아니고 순서대로 나가는 거구나. 네. 뼈의 울림. 나 빨리 사냥 좀 하게 해줘. 잠깐만. 약간 일러스트가 마냥 이쁘진 않다. 분위기 같은 게 좀 빡세네요. 이거 오리안 아니? 잠깐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딥다크하네요. 네. 여기겠지? 계속 해볼게요. 페링도 있어? 네. 막는 것도 있네. 잠깐만. 좀 어려워지는데 점점? 콤보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아이. 평타 공중제비까지. 이렇게 하면 네 조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얘 왜 이렇게 기괴하게 생겼어?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제비까지.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참고로 이거 15세 게임입니다. 네, 15세 게임이라서 좀 빡세네요. 네. 이게 게임의 컨셉인 것 같은데 디자인이 너무 무서운데요? 얜 좀 허접해. 넌 뒤졌다. 나 불 붙었어. 잠시만요. 나 근데 체력이 없는데? 잠깐만. 보스몹 부급 나오는데. 마지막 막타. 네. 잠깐만, 이거 조작 보기 좀 어려운데? 아이. 오! 이 조합이 되게 괜찮네요. 아니 이게 일반 NPC라고? 아버지 어디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못 보셨나요? 진실을 감당하기 어려워도 그것을 맞서야만 성장할 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한다. 저는 사실대로 말한다로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신 돌아오지 않으실 테니 앞으로 알아서 살 길을 찾도록 하렴. 아버지가 날 버릴 리 없어요. 거짓말, 도망쳐버렸다. 괜히 서브 퀘스트를 받아버렸네.
어 피했어. 나 방금 피했어요. 저 미 괴물 거. 뭔가 서브캐 냄새가. 오! 아까 그 친구 아니에요? 누굴 조각하고 있는 거니? 어? 설마 살아있는 사람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제 아버지. 헐. 아주 강한 분이시랍니다. 아버지께 이 조각상을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혼날까봐 걱정이네요. 네가 말한 아저씨 말인데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니? 얘가 약간 그 만화계 근원 그런 느낌인가? 추경로에 있을 거예요. 엄청난 고수라고 하더라고요. 와 여기 뒷배경 뭐야? 약간 무슨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이런 거. 어, 예. 나루토의 비마을 같다고요? 어 진짜네. 사이버펑크 느낌도 나고. 청년이 무언가를 팔고 있다. 다가가서 확인하자. 어, 별로 안 확인하고 싶은데 비주얼이. 오! 아니 왜 마을에 이런 애들밖에 없어. 효심이 가득한 그를 도와준다. 본인 능력에 맞는 일을 하도록 좋은 말로 격려한다. 네. 제가 이게 제가 인과응보 사건의 시작이라는데요. 아씨 위에 걸 선택할 걸. 아 이거 난이도가 좀 어려운데? 잠시만요. 패링? 죽었다. 네 데카 하나 까였고요. 레벨은 레벨 되게 빨리 오르네. 스킬 포인트가 6개나 올랐고 신규 스킬 또 배웠고요. 어 성장이 되게 빠르네요. 오 이거 뭐야? 아 벌써 이런 기술을 배운다고? 아 필살기 여기 와이 있구나. 이거 뭔가를 채워서 필살기를 쓰는 것 같아요. 계속 해볼게요. 야 잠깐 필살기 다쳤다. 필살기 써볼게요. 오오오 좋은데? 어우 얘도 좀 무섭게 생겼다. 간다. NPC야? 저 NPC였어. 이 사람은 매우 수상해 보이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본다. 어 이게 NPC라고 이게? 무림은 무엇 때문에 흥하거나 망하는가. 어 퀘스트는 안 줬으면 좋겠는데요. 아이템을 줬네? 이건 뭐야? 여기는 아까 갔던 데고. 레벨. 아 이거 약간 그런 거다. 고수하고 일반하고 다른 거네. 고수가 더 어렵겠죠? 내가 여기는 지금 느낌표 떴는데 그럼 좀 빡세겠지? 제일 어려운 데로 가자. 어 잠깐 몹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아까보다? 아 이거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데 돌았으니까 그 보상은 좋아야겠지? 근데 이제 조작법은 다 익숙해졌는데 조작법과 별개로 게임이 좀 어려워져. 방어기술. 아 가드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가드해도 아프다. 저 실패해서 완벽한 컨트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을 두르고 실패해서 안 죽고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 대만 좀 죽는데 잠시만. 성장하는 괴물. 이 게임에서 마저 성장을 해버렸어. 나 한 대도 안 맞고. 오 잠깐만 희열이 있는데요? 한 대도 안 맞고 하니까? 굴르는 게 진짜 좀 중심이긴 해요. 네 이제 그만 좀 파이팅 좀 하면서 하자. 왜 이렇게 고수냐고요? 저 이 게임 한지 1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 방금 내가 갔던 게 제일 어려운. 어 뭐야 더 어려운 데가 있네. 이거 가야 되나요? 양용. 아 뭐 양용사야. 새로운 스킬. 어 이거 좀 멋있는데. 이거 약간 뒤로 미는 스킬이다. 근데 다 좋은데 지금. 아니 이거 버리자. 장착. 제일 어려운데 카이팅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역천 돌파 들어간다. 점프! 아 점프! 오케이. 바로 보스방으로 바로 가자. 어 잠깐만. 아 나 진짜 저거 너무 빡센데? 내려가서 K! 공격! 나이스! 아니 저 부셨는데 왜 맞지? 해당 던전으로 다시 못 돌아간다고? 야 이게 역천
역천 단계가 난이도가 너무 높네요. 네, A few moments later. 자, 레벨 20 찍었고요. 신규 스킬 두 개까지 얻었습니다. 오! 물음표, 물음표, 물음. 아. 오, 오, 들어, 생겼다, 생겼다. 새로운 곳. 오, 잠깐. 이 새끼가. 난 성장하는 괴물 성계 모아요다. 일로 와. 죽어라, 오케이. 아, 뭐야. 중간 보스네, 중간 보스. 아. 오, 잠깐만. 어, 이제. 아니, 웬 타란튤라가. 어.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죽어라. 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만신 장애가 된 당뇌의 몸 위에서 난 부서진 영패를 발견했다. 네. 그 난 디지모로드 치면 그 검은 톱니바퀴 같은 그런 느낌이죠. 살기 개조를 거친 다음 무림고수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오, 그쵸. 1편 이제 끝났고,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큰 튜토리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팬텀블레이드 이렇게까지 알아봤고요. 아, 잠깐만. 지금 제가 플레이한 캐릭터가 이게 신캐였네요, 신캐. 지금 이게 2차 CBT이고요. 2차 CBT가 9월 26일까지 있네요. 다운로드가 안드로이드, iOS, PC 전부 다 있고요. 오픈을 하면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하고 다운받을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오픈하고, 그 뭐야, 다운로드 가능한데, 사전 예약 참여 유저 1만 명만 가능하다네요, iOS는. 그리고 PC는 오픈하고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차 CBT에서 이게 1차하고 변경된 부분이 스테이지 재구성, 그리고 새로운 스테이지 장면 추가, 배경 장면 추가, 그리고 전투 수치 업데이트, 그리고 지금 제가 플레이했던 이 현자 캐릭터 이렇게 추가가 됐고, 부분 컨텐츠가 최적화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자동 액션 없는 게임들 흥했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네. 조작법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모바일에서도 되게 쉽게 돌아갈 것 같고, 지금 제가 보니까 홈게임을 좀 약간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연속기 있죠, 연속기. 이런 게 홈게임에서 되게 최적화된 것 같아요. 2장부터 개꿀잼이로 보이는데, 2장 그러면 첫 번째만 할까요? 광고주님이 이런 거까지 안 부탁했는데 지금 제가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어우, 이거 배경이 야, 여긴 무슨 미사일 맞았냐? 제가 이거 게임을 해본 소감으로는 일단 타격감이 좋고요. 가장 그 이 게임에서 가장 강점으로 분류될 게 그래픽이 되게 신기해요. 저는 이런 그래픽 처음 봐요. 음산하고 어둡고 그런 게 진짜 제가 본 거 중에서 제일 독특한 그런 방향으로 극대화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분위기가 진짜 있다는 게 좀 선이 강렬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아, 잠깐만. 바로 보스는 좀 아하, 좀 시작부터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 얼마든지 안 맞으면서 할 수 있는데, 네, 얼마든지 안 맞으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못 하겠고요, 일단은. 네. 아, 근데 이게 키가 맨 처음엔 진짜 어려웠었는데 감도 안 왔거든요, 키가. 근데 익숙해지니까. 어쨌든 이거 게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팬텀 블레이드 광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